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찬송가이고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이 찬송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찬송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일하게 회중 찬송가에 전주가 붙은 찬송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를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주를 요대로 하시면은 회중들이 익숙하게 그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시자를 보면은 특별하게 작시자는 없고요. 앞에 있는 기존에 있던 송영처럼 여기 보시면은 글로리아 파트리 소성령이죠. 그쵸? 소성령으로 되어 있고 이거 역시 2세기부터 전해져온 소성령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작곡자의 에릭슨이 있잖아요. 이 에릭슨은 이존 에릭슨은 미국에 있는 음악 감독이자 오르가니스트예요. 이 사람은 미국의 오타와 출신인데요. 미국의 그 시카고에는 그게 아메리칸 콘서바토리와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어디지? 여기 있네요. 베델의 연합 감리교회의 음악 감독이자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이름을 따서 여기 찬송가 힘튼 공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 파크, 이 베델 파크는 사실 그 교회 앞에 있는 큰 베델이라는 정말 그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 앞에 있는 교회가 이 베델 연합 감리교회거든요. 거기에 지명의 위치를 따서 한 건데 이 에릭슨 역시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사람이 항상 추구했던 거는 영국의 성공회에 있는 그 음악적인 전통의 양식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좀 약간 경건하고 예전적인 곡들을 많이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여태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다뤘던 기존 송영과는 다른 폼이에요. 박자도 흔치 않은 4분의 2박자라는 거는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4분의 2박자는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칼처럼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읊조리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레고리안 찬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갑자기 제가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저희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면 다시 제가 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반주는 굉장히 선율 라인처럼 이 대주제처럼 이 대법적인 반주 진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주만 제가 한번 쳐보면 반주가 굉장히 대입법적이에요. 그런데 이 선율의 라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릭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송영처럼 자신 있게 치면은 굉장히 안 어울려요. 아, 생각이 났어요. 마치 이거는 약간 떼제 음악 같은 라인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따뜻하게 반주를 할 필요가 있는 송영이에요. 여러분들 뭐 근데 이 찬송가가 사실 어떻게 알려지냐면 우리나라에도 80년대 초에 방문했던 허스타드, 도널드 허스터, 그러니까 휴스타드라고 하죠. 이 오르가니스트자 음악 그분이 편찬한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제목이 The Worshiping Church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라는 그런 곡집에 처음 수록돼서 알려진 곡인데요. 하여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송영보다는 약간 다른 훨씬 더 포근한 라인이 담겨져 있는 송영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믹처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큰 스탑을 사용해서 치면은 이렇게 들릴 거예요. 한번 제가 그냥 믹처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약간 재즈 음악이나 찬트에서 온 이런 릴릭적인 라인이 살아있는 찬 곡조이기 때문에 훨씬 믹스처보다는 그냥 기본 파운데이션 스탑들을 많이 사용해서 예, 포근하게 반주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주기 때문에 약간 작은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 라 찬송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리프트나 이런 걸더 뽑아셔서 하면 돼요. 그만 해볼게요. 사인 주고. 아니 제가 못 쳤어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잘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삼위일체께 이 라인은 사실 그죠? 이 6도 라인은 아무나 할수 있게 6도를 갖다가 때려서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라인은 굉장히 릴릭한 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때 작곡자들이 많이 썼던 6도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냥 때리시지 말고 굉장히 라인 있게 만들어요. 그다음에요. 이불 모아 찬양 드리.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대초. 여기서는 지금 찬송가는 쉼표가 없지만, 숨 쉬고, 대초. 그쵸? 여기서 숨을 쉬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숨이 라인이 원래는 없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할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다음에 소프라노만 라인을 잠시 숨 쉬셔서 치시면 훨씬 좋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니까 숨 쉬고 잘 보시면 베이스 라인과 상 오른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베이스 라인이요 반 진행이요 그죠? 그다음에 아마 영어에서는 글로우가 여기에 액센트가 붙었을 거예요. 영광 하시지 말고요. 영광 해서 하나씩 영광을 강조하세요. 영광.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가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기를 제가 희망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연주를 할게요.